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성경에 보니 모세에 대한 평가가 모세 위에 이만한 선지자가 나오지 못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다. 그 기사와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다. 이렇게 모세를 평가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 외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이런 훌륭한 인물로 키웠나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할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는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강물에 던져라.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일강, 악어가 삽니다. 거기에다가 그 피더미를 던지면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악어들이 덥석 먹어버린다. 이런 무서운 시대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살해당했죠. 바로의 학대 정책, 인구 말살 정책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0.59명, 한 가정당. 아이들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줄을 잘 모릅니다. 조금 걱정을 하는 정도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를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있죠. 학교에서는 폭력. 최근에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 보셨지요? 우리 사이에 청소년들까지도 수많은 곳곳에 군대까지도 마약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집 안에는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있죠. 컴퓨터, 책상에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사면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탁한 세상 문화에 의해서 정신과 마음이 피폐당하고 있습니다. 자, 성적인 타락은 극에 달하고 있죠. 영적인 살인이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는 무신론을 교육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언론에서는 이 믿음과 신앙을 비방합니다. 교회를 비난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어쩌면 이 모세의 시대보다 더 심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될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할까?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모는 경건한 가정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전에는 보면 준수함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숨겼더라. 자, 이들의 눈이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름다웠다. 이 말은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딱 아이를 보니 하나님이 쓸 제목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죠.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때 어떤 눈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봅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고 눈으로 보면 우리 자녀가 형편없을 수가 있죠. 세상의 재물이나 학벌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 자녀들을 나도 모르게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공부의 우상, 학벌의 우상을 버리면은 내가 편안하게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가 있고 우리 자녀도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 요게벳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에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키워야 되느냐?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 공부에 소질이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공부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양한 달란트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재 교육을 보면은 그 아이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는 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키우기 위해 얘를 쓰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의 의상을 버리고 소질대로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이 했던 일, 첫째는 숨기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숨겨야 됩니다. 이 거칠고 탁한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악한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숨겨야 되죠. 죽이지 못하도록. 그러나 더 숨기지 못할 때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더는 숨기지 못하고 학교로 보내야 될 때가 있죠. 군대로 보내야 될 때가 있죠. 멀리 타지로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므람 요게벳이 갈대의 상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갈대의 상자 안에 우리 자녀들을 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갈대의 상자는 무엇일까요?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그러죠. 예수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교회, 예수님의 몸이 바로 갈대의 상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 갈대의 상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갈대 상자로 만들어 그 안에 아이를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견건 가정, 기도와 말씀 있는 기도하는 가정이 바로 갈대 상자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갈대 상자는 요즘으로 말하자면요 거의 종이박스 수준입니다. 여러분 사과박스 큰 거 아시죠? 아이가 4kg나 5kg 되었을 때에 담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튼튼해봐야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은총이 흐릅니다.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죠. 신혈을 시켜 가져와서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에 아이가 우는데 그 아이의 울음이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죠. 이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오라 했는데 바로 모세의 어머니죠. 이 아이를 젖먹인 다음에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이를 죽이란 명령했던 그 바로의 궁궐에서 모세가 길러진다는 것.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며 그 부모가 했던 기도,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물에 떠내려보내면서 어떻게 그 부모가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간절한 호소, 하나님 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은총이 되어서 그 갈대의 상자에 모세의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언제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까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죠. 우리 모두 이 모세의 부모처럼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잘 아시죠? 한나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사무엘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고 자녀들의 영감이 되어서 일생 그 자녀들을 따라다니며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시멘트를 일을 해보시면 시멘트는 한 5시간, 6시간 지가면 굳어버리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렸을 때 젖먹이던 시절에 유아 시절의 경험은 일생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 읽던 것 생각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보면서 읽으며 우리 어머님이 많이 울던 것 생각납니다. 일생 어머님이 그 성경을 읽으며 울었던 것, 말씀을 읽으며 함께 은혜 받았던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아이의 마음에 평생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심령에 말씀을 심어놓으면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자녀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고 우리 자녀 안에서 자라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보호받도록 하는 게 바로 그게 갈대의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지요. 어느 땐가는 우리 손을 떠나야 됩니다. 멀리 다른 도시로 직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침에는 학교로 가지요.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는 학원으로 가버리지요. 또 잠들어 버립니다. 내가 보호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내가 내 자녀 마음 안에 심어놓은 그 말씀이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갈라져 궁창이 있으라 하며 궁창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자녀의 생각 속에 심어놓은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자녀를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심어놓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심어놓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의 일생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심어놓으면 일생 우리 자녀들의 일생에 야곱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의 축복,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이끌어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심어놓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백배의 축복이 있었더라.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놓으면 우리 자녀들의 일생에 백배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재의식에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놓는 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부산 수영로 교회를 탐방을 하고 왔는데 금요일 저녁에 3시간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린이부 기도회는 따로 진행이 되고요. 이 본당에서 어른들과 함께하는 그 기도회에 이 중고등학생들이 300명이 참석을 해 있습니다. 청년들이 약 400명에서 500명이 참석해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모여 3시간을 함께 기도합니다. 너무나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부모의 기도하는 자리에 자녀를 데리고 오는 운동 우리 교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수요기도에 이때에 할 수 있거든 힘을 다해 우리 자녀들을 데려와야 되고요. 우리 통합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운동 우리 자녀를 살리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는 물이 새지요. 그런데 역청 나무진을 발라놓으면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역청을 발라서 세상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기도운동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DMT 갈 때도 우리 부모들만 가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로 함께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도 전도훈련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반 훈련을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신명기 6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세우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쓰고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 우리 모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점점 자라납니다.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면 상이 있습니다. 이 모세를 보십시오. 아므람과 요겟이 길렀던 이 모세. 불과 젖먹이 때 4살이나 5살 때까지 밖에 기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유치원 갈 나이에 왕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젖먹이 때 했던 그 교육이 모세 일생을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길렀기 때문이고 어릴 때 길렀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가 더 좋습니다. 저도 기억해보면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받은 신앙의 교육보다 우리 할머니께 받은 신앙 교육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는 어릴 때죠. 부모님은 요즘 같은 농번기 때 논으로 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을 할머니한테 맡기죠.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가면은 우리 할머니는 이 새때 전 먹이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 손자들을 데리고 이 손자는 요리, 저 손자는 조리, 젖먹이로 가죠. 그렇게 시간을 맡기는 시간에 그때 우리 할머니는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찬송가를 가르칩니다.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죠. 참 신기하죠.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송 몇 자리, 성경 몇 구절이 일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기르는 것, 그것이 영원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 모세를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무려 일주일씩을 휴가를 줍니다. 명절 기간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무려 8일입니다. 이 명절이 언제 생겼냐? 출애굽 때 생겼습니다. 유월절 잘 알지요? 모든 애굽의 집들은 다 통곡 소리가 벌어집니다. 새벽마다 새벽에 모든 집들이 다 울음소리가 날 때에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간에 바른 집. 그런 집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대대로 기억하여 이 명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전부 예루살렘으로 집합을 합니다. 걸을 수 있는 자녀들은 다 데리고 갑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만 되면 전부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직접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함께 먹습니다. 봐라.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고 살았다.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 그 살을 먹고 그날 우리는 출발해서 이곳으로 왔다. 직접 생생하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명절인데 신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3대 명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교육해 가는 겁니다. 오순절, 여러분 방금 우리가 십계명을 읽었죠?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명령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날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은혜도 크지요. 그런데 신의 산에서 온 산이 불이 붙습니다. 무등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산에 온 산이 활활 불이 붙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십계명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압도적인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낍니다. 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날, 이날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출애굽 때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를 후대들에게 계속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은 부활절날 이후에 50일이 지나가면 그때 오순절이 이루어지는데 보리가 추수할 그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십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온 민족의 명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축제, 예배의 축제 속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길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의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가정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제1계명, 제2계명, 하나님이 그 집에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낭독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볼 때는 말씀인데 영적인 세계에 넘어가 보이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운동 펼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명절이 마지막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직접 명령을 합니다. 그 모든 율법을 다 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기를, 야, 너희는 이 초막절에 모든 백성을 모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유아와 너희들의 자녀와 이 이방인 개까지 다 모아서 이 율법을 낭독해라. 그리고 이 율법을 모르는 너희 자녀들을 가르쳐 배우게 할지니라 하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집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40평, 50평짜리 아파트 좋은 집 있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집이 있는데 밖에다가 천막을 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텐트를 치고 거기서 온 가정이 함께 율법을 읽습니다. 언제 율법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때, 출애굽 시절에 모세를 통해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할아버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의 절기. 왜 그런 절기를 지키려 합니까? 이 부유한 젖과 꿀이 흐르는 부유한 시대에 이 부여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번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후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이 있었던 그 은혜의 그 시기가 바로 출애굽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에 3대 명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르쳐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흐르기를 바라고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집에 발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마에 영원히 발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발라지는 곳에 원수 마귀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발라지는 곳에는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이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예배 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을 가르쳐서 너는 잊지 말아라. 너를 그 피값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너를 구원했다. 그 아들의 살로 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들에게 읽혀지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비석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총 흐르는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그 큰 출애굽의 역사가 한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길러지면 하나님이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천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천하를 살립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합니다. 우리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와 경건으로 길러지기만 한다면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귀하게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경건가정운동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녁에 좋은 시간에 우리 교회는 9시로 시간을 정합니다만 더 빨리 해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정 급하면 낮이나 아침도 상관없습니다. 짧게 아이들은 긴 것 요즘 싫어합니다. 30분씩 하면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는 절대 안 하려고 하죠. 엠마는 처음에 할 때는 찬송곡 딱 부르고 5분에서 10분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 세 번 늘려가도 좋습니다. 아이들 한 번 한 번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자녀들이 모세가 된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이 된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자식들은 다 커버려서 멀리 서울로 가 있습니다. 멀리 경기도로 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걱정 마십시오. 요즘에는 카톡도 있고 카톡이 안 되면 문자가 있고 그것도 정 안 되면 전화를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2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하면서 경건한 말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손자들을 가르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기 서울의 충신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경건 할아버지 경건 할머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손자를 맡으면 딱 떨어버리고 너희 자녀들은 네가 봐라 떨어버리지 말고 기회만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손자들을 봐라. 그때가 기회다. 그 손자들에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느냐.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한테 신앙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할머니는 체험이 있습니다. 죽음의 병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경험, 그 간증을 언제나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는 체험, 여러분이 받은 은혜, 오늘 예배의 말씀들, 매일 성경의 말씀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짧게 짧게 가르치며 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손자들도 경건한 손자들로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우선 가운데 모세 같은 인물이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우선 중에 다니엘 같은 자, 에스라 같은 인물이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여러분의 우선 중에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요한 같은 귀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길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잊지는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하고 주의
모세를 담아서 물에 또 내려 보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삽니다. 내가 돌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주님, 1년에 몇 번 보지 못합니다. 내가 돌볼 수 없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 자녀들 주님이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 나는 연약합니다.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 자녀들을 따라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시고 모세를 돌보시고 모세를 기르셨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부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참 보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떨어져 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출가한 자녀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붙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우리 자녀도 지켜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악한 물결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갈대 상자 안에 담았던 이 아므람과 요셉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총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려주시옵시오.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내가 힘을 다해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이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소망인 것을 알고 하나님 일생 힘을 다해 말씀 가르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 경건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읽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자녀들이 매일 성경을 잘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재밌어지게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머리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 가정 오늘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적을 주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힘을 다해 가르치는 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의 말씀이 우리 가정들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복이 임할지어다. 창세기 2장의 안식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근심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창조의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복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들마다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부요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처럼 담을 넘어 울창한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다처럼 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정복하는 은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유월절 구원의 은총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유월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이 시간에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언약의 말씀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의 산에서 임했던 그 하나님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다랑 빵에 임했던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지식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하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곳에 온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들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백배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부부들은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더 효도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 읽어지는 소리, 찬송의 소리가 들려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울타리와 방패와 막대기로 제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경건한 자녀들, 성령 감동받는 자녀들이 길러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용받는 자녀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유혹을 거절하는 힘을 주옵소서. 시련과 어려움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새 마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맑은 정신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부요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물들을 받아주옵시고, 우리들의 간구와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늘과 땅의 온갖 복된 것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경건한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들 위해, 우리 후손들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일터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가장 앞